실습 시간. 최고 즐거운 시간. 예, 이제 응. 읽어요. 시, 여기 A, B, 아부터 시작. 시작. 뭐 읽어? 아, 이거 안 켰네. 예, 여기부터 오늘 읽어요. 28일이야, 29일이야. 오늘 28일. 28일 이제. 나중에 28일 적고, 지금 시작됐어. 시간 없어요. 읽어요, 읽어. 시작. 아, 부, 크, 드, 이, 저, 푸, 푸, 그, 히, 히, 흐, 아이, 즈, 크, 아이, 이, 즈, 크, 느, 무,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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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느, 오, 피, 아, 오, 푸, 크, 루, 스, 푸, 우, 푸, 우, 크스, 이, 즈, 스. 즈, 아, 그럼 이제 즈, 자음 읽어봐요. 다음, 기역, 니은, 아니, 비긋, 니을, 소리 니은, 나는 대로, 어? 소리 나는 대로. 아, 그, 느, 드, 라, 르, 무, 부, 시, 스, 오, 즈, 크, 츠, 크, 트, 피, 흐. 푸. 툭, 픽, 피, 흐. 푸, 푸. 트, 푸, 흐. 응, 투, 푸, 히. 흐. 히. 흐. 흐, 흐. 흐, 몸 온, 읽어봐요. 가야, 어, 여, 아니, 오, 요, 우유, 의, 몸 읽어봐요. 응, 뭐, 가, 저, 몸, 아, 야, 어, 요, 어, 여, 오, 요, 우유, 의, 예. 오늘은 오늘은 읽어봐요. 보건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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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이거? 바프 어? 으 요거는 푸아아애 되고 아도 되고 아도 되고 그 그 그러면은 부모 자식을 부다 박. 합쳐야지. 부모가 자식을 안아야지. 어떻게 하라고? 좀 크게 해. 크게 소리나. 부모가 자식을 안아야지. 안아야지. 자꾸 내가 부모가 자식을 안아야지라고 지금 다섯 번, 여섯 번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안 들려. 저쪽 목욕탕에서 떠들어서 그거는 말을 내가 말 못한다. 안 해도 어머니가 알아야지. 지금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을 안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제가. 알았어. 알았어. 바. 박. 그, 바 하면은 박, 바그. 바그. 박. 닭. 계속 부모 읽어요. 자식을 이쪽도 안고 이쪽도 안고 안으면 박. 요 뒤에 어느 게 어미예요, 여기 어미. 어미가 어디 있어? 바. 비읍을 자아 앞에 넣고 아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는 받침을 하면 박이고 안 그러면은 박으 박으
요 뒤에 어미가 없으면은 응. 요즘 어미가 누구예요? 어미가. 어미가, 그거, 저, 아. 여기 어미잖아. 응. 여기가 어미. 여기 어미가 자식을 응. 안아야지 이렇게. 응, 안아야지. 요 뒤에 자식이 없잖아. 응. 그럼 입양해야지 일로. 입양을 해야 하고. 입양. 입양하면은 박이야, 박. 그래. 응. 박. 박. 그러면은 응. 요거는 아 또는 뭐로 읽어져? 에, 어, 에, 그럼 읽어봐요, 그러면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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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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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뭐예요, 빨리? 그거는 주전자. 10번 읽어요. 응.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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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그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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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 백, 주전자, 10번 읽고 10번. 커, 커, 10번 커. 읽으라고.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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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그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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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백, 주전자, 티야, 티, 백, 커, 커, 백, 백, 백이야, 그럼? 응, 아까 백이야, 백. 주전자 그랬구만. 백이야, 백. 백, 백. 왜, 보고도 몰라. 백이 백이지. 백. 백. 백이야, 잉? 그러면은, 요거는, 요건 뭐야, 이거는? 이야, 스, 르, 아이, 이, 피, 피, 푸푸, 푸푸, 이, 알, 알. 아?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읽어? 빨리 읽어요. 습, 슬,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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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퍼. 10번 읽어, 10번. 스, 스리, 리올로, 스리, 에퍼. 스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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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잘 스리퍼, 읽네 이제. 스리퍼, 슬리퍼 슬리퍼 스리퍼, 이게 슬리퍼 스리퍼, 그렇게 읽는데 스리퍼, 뒤에 여기 마지막에 ER은 어떻게 읽는다고? R은 35, 2R, ER은 한 목에 읽어야 돼. 파, 아, 을 을라고 읽어요. 한 목에 읽어야 돼. 어에다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을 요걸 어떻게 읽어? 요걸 어떻게 읽어? 이거는 이 이거는 이 에이 이이 이로 있지. 이거는 어떻게 읽어? 이거는 얼 얼. 이거는
이거는 니. 에? 느, 니, 니, 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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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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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그거 금방 잊어버렸네. 그거 잉. 아는데, 내가 아는 건데. 잉으로 잉. 응, 잉. 응, 응. 엥, 금방 잊었어. 응, 잉, 그 중간 사이로 읽어. 응, 잉, 중간 사이로. 응, 잉, 응, 잉. 응. 요거는? 요거는 우, 우. 또는? 우. 또는? 우. 또는? 응? 요거는 우, 우. 또는? 또는 오. 오우 아니면 오. 오야해. 응. 오늘은 한 개 더 가르쳐 줄 거니까는 잘 봐요. 응. 계속 새로운 거 나오니까 외워야 돼. 복습 좀 하고 이제. 뭐예요 이거? 오늘 마지막. 이거나? 푸, 흐, 오, 느, 이. 푸, 흐, 오, 느, 이. 푸, 흐, 오, 느, 느, 이. Yes? 그거는? 그거는? 오케이. 푸어. 허프. 허프원. 어떻게 읽어요 이거? 응? 어떻게 읽어? 허, 푸, 푸, 흐, 허, 허, 온, 호프, 호프.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응. 뭐 이거? 푸어, 푸어. 뭐 이거 뭐? 응. 오. 이거 봐요. 응. 뭐 이거?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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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나. 흐. 흐. 응. 요거나. 오. 오. 응. 요거나. 느. 느. 응. 요거나. 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말했는데 마지막에 이가 나오는 거는 봐요 여기 마지막에 이가 나오는 거는 발음하지 않는다. 아 저번에 배웠어. 적어놔요. 응. 마지막 이가 나오는 건 발음하지 않는다. 응. 그럼 읽어봐. 어미가 누구야? 어미가. 이게 어미가 오. 오지. 응.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오, 으, 포. 자식을 포, 품어야지. 품어야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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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봐요. 자식 빨리 품어봐. 호. 흐도 품고 피도 품고 두 개나 품어야 되는데 푸도 품고 저번에 가르쳐 줬는데 근데 생각 안 나는데 자식을 어떻게 품어? 요래 품으면 배째지지 이렇게 품을 수가 없잖아 멀리 이렇게 배가 째지잖아 그런데 그러면 호를 오에 넣고 푸를 밑에 받침하고 읽어봐요 그냥 읽어 시작 홉, 홉. 이거 어떻게 읽어 푸 그래 그 다음에 푸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에 느 이거 빨리 읽어 푸 푸호 오 푸호 오느 푸호 오느 푸호 오느 푸호 오느 푸 푸호 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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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왜 호흡이 나와? 요걸 그냥 푸고, 요걸 뭐야? 여기까지 그래, 한번. 다른 거잖아. 다르잖아. 푸, 호흡이 왜 나와, 호흡이. 푸호. 그러면 푸호는 이제 이런. 응? 자식을 품어야 될거 아니? 왜안 품었잖아, 품어? 이거. 허를 품었잖아. 그럼 어떻게 돼? 호지, 그거는. 그 다음에 푸는 어디로 가? 푸는 앞에 그냥 그쵸? 자립했다고 이번에 얘기했는데. 그럼 푸호는 요 뒤에 없지. 어미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없으면은 이를 저 그거 이렇게 입양을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방을 한다. 온, 혼, 입양을 해야 푸호온, 될거 아니? 푸호온으로, 혼, 푸온, 푸온, 푸온. 자식을 잘 들어요. 어미가 있으면 앞에 거를 자식을 품고, 뒤에 어미가 없으면은 혼자 있는 아이를 입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혼이네. 푸언. 빨리. 열 번, 열 번. 푸헌, 전화야? 전화기야? 전화는 어떻게 읽어? 응? 전화는 뭐야? 전화기? 전화기는 뭐야? 전화기는 전화. 통. 통? 전화기를 영어로 뭐라 해? 계속 읽어봐요, 그러면. 빨리, 알 때까지. 푸헌, 핸드폰, 달려? 계속 읽어. 폰, 아, 폰이구나, 폰. 푸혼 폰, 폰. 폴리 폰. 핸드폰, 내가 내일도 할 건데 다시 따라해요. 시작. 펀. 엄마는 아기를 벤다. 엄마는 아기를 아기를 품는다. 품는다. 배워요. 엄마는 아기를 품는다. 뒤에 어미가 안 나오면은 어미가 안 나오면 입양한다. 밑으로. 입양한다. 다시 어미가 안 나오면 어미 혼자 해봐요. 시작. 입양한다. 시작. 시작. 읽어봐. 어미가 자식을 품는다. 그리고 그리고 입양 끄트머리는 어미가 없으면, 없어지고 뒤에 어미가 없으면, 어미가 없다. 어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미가 없는 거는 어미가 또 품어야 된다. 밑으로 입양해야지, 입양. 품어. 입양해야지, 입양. 품는 거는 입양한다. 앞에만 품고, 뒤에는 입양해야지, 밑으로 이렇게. 뒤에 거는 입양을 한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시작. 어미가 자식을 품는다. 그리고 품고 뒤에 거는 떼내버리고 뒤에 건 떼내버리는 게 아니고 뒤에 어미가 없으면 따라해요. 10번 시작. 뒤에 어미가 없으면
열반 시작. 뒤에 어미가 없으면 없어진다. 그리고 옆에 있는 뒤에 어미가 없으면 입양한다. 시작. 입양, 아, 열 번 아, 뒤에 어미가 없으면 입양한다. 뒤에 어미가 없으면 입양한다. 그래서 열 번이고요. 두 번 읽었어. 일곱 번 여덟 번 남았어요. 아, 뒤에 어미가 없으면 입양한다. 뒤에는 어미가 없으면 입양한다. 뒤에는 어미가 없으면 입양한다. 뒤에는 어미가 없으면 입양한다. 뒤에는 어미가 없으면 입양한다. 뒤에 없으면 입양한다. 뒤에 어미가 없으면 입양한다. 뒤에 어미가 없으면 입양한다. 시작. 여기서부터 해요. 다시. 자식을 부모가 품는다. 품고 뒤에 있는 자식은 입양하고 뒤에 어미가 없으면은 뒤에 어미가 없으면 자식을 입양한다. 자식을 입양한다. 만약에 뒤에 어미가 여기 있으면은 뒤에 뭐 다른 게 있으면은 여기 있으면은 입양할 수가 없지. 여기서 다시 품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맞죠? 응. 그리고 응.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응. 그냥 지 혼자 자립해서 살아가. 두 개를 품으면 배째지지. 그렇지. 응. 배째져. 알았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만 해야 돼. 하나만. 하나만 데리고 오고 저기 이방인 해오고 그럼 자식이 둘이다. 어떻게 그래? 이거는 이럴 때 그거는 혼. 푸원 하면은 빨리 해야 돼.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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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된 거예요. 푸원. 푸원인데 폰이다. 폰. 끝났어요. 오늘 그럼 다음에 볼게요. 아, 고마워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 네. 사랑해요. 예.